네, 이번 시간에는 슈퍼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네팅은 두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합치는 기법입니다. 다른 표현법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여러 개 네트워크 IP 어드레스를 하나의 네트워크 IP 어드레스로 통합하는 기술을 슈퍼네팅이라고 하고, 라우팅 테이블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라우터 장비에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라우팅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유사 오브젝트는 VLSM이라는 게 있고, VLSM은 서브네팅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를 비트 단위로 다양한 길의 서브넷 마스크를 만드는 기법을 말하고요. 표현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24는 프리픽스입니다. 프리픽스 비트고,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연속되는 비트 수가 24개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체 이진수로 바꾸면 8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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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자리입니다. 8자리로부터 24개 비트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 비트가 이제 네트워크 IT로 고정되는 거죠. 또 CIDR이라는 오브젝트는 슈퍼네팅 기술을 일컫는 말입니다. RFC 4632에 정의되어 있고, 그 4632에 정의되어 있는 그 정의 문서의 헤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클래스레스한 한 주소 할당 방식과 또 라우팅에 도움이 되는 경로 정보, 라우팅 경로 정보를 요약하는 역할을 하는 게 CIDR이고, 그게 바로 슈퍼네팅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제를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예제를 가지고 슈퍼네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68.4.0에서 7.0까지의 4개의 대역이죠. 4개의 대역에 대해서 24비트 프리픽스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슈퍼네팅에서 네트워크 아이디와 서브넷 마스크 UUIP 호스트 수를 산출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 4개 대역을 써보면 이렇겠죠. 4, 5, 6, 7. 그죠? 요거를 엑셀에다가 이진수 표로 만들어 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4, 5, 6, 7. 이렇게 4개가 이제 IP가 있고, 그걸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진수의 헤드라인을 보면, 8자리에 대한 이진수가 2의 1승, 2의 2승,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 값으로 표현하면 1, 2, 4, 8부터 128까지 표현돼서 전체 255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게 0부터 255이기 때문에 실제 할당될 수 있는 IP는 256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168.4.0을 할당해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5도 이렇게 되고요. 5죠. 6, 7. 이 중에서 서브넷 마스크는 공통된 비트의 끝자리. 지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공통된 비트의 끝자리. 지금 여기는 비트가 바뀌고 있죠? 그렇지만 이네 개의 IP 대역에서 공통된 비트가 지금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까지를 전부 1로 만들면 그게 서브넷 마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가 전체 1이기 때문에 252가 되고요. 나머지 뒷부분, 요 뒷부분에 요게 8자리고, 요게 두 자리가 남죠? 전체 10자리 요 부분이 이제 호스트 아이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네트워크 아이디 영역이고요. 앞에는 호스트 아이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가 결국은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를 구분해 주는 거죠. 요 자릿수만큼의 이제 IP가 할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를 표현해 보면 공통된 영역까지의 IP 대역을 표현하기 때문에 결국은 192.168.4.0이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쓸수 있는 호스트 아이디, 유효 호스트 숫자는 이렇게 구합니다. 호스트 영역에 대한 수를 도출합니다. 256개, 전체 256개죠. 곱하기 4개 대역이잖아요. 그죠? 4개 대역. 여기 보면 왜 4개 대역이냐?
위에 있는 이게 4개라서 4개가 아니고, 밑에 있는 대역 자체가 보면 0부터 전체 3까지를 쓸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총 4개 대역이라는 거예요. 4개 대역. 4개 대역에 대해서 곱하면 1024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0과 20, 255는 제외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1022개가 이제 유효 호스트 수가 IP가 할당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는 1, 2, 4, 8, 16, 128까지 갔죠? 그 다음 이 자리가 256이고, 이 자리가 512 자리죠? 그죠?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더하면 1024가 나와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55니까, 그러면 512 더하기 256 더하기 250, 250? 네,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죠? 256이 아니라 이것도 255가 돼야 되겠네. 255. 256? 아, 256이죠. 죄송합니다. 512 더하기 256 더하기 256이죠. 왜냐면 제가 착각했어요. 이게 255가 아니라 플러스 한 개가 돼 있죠. 0. 0이 있기 때문에 256이죠. 그죠? 그러면 더하면 512 더하기 512가 되기 때문에 1024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값이 나오죠. 그렇게, 요렇게 해서 구해도 돼요. 그렇게도 구해도 되고, 아니면 요 상태가 4개의 대역폭이 나오기 때문에 256 곱하기 4개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줘도 됩니다. 그렇게 구하면 요렇게 되고, 나머지 이제 위에 설명한 것들이 요렇게 도출돼서 이제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픽스를 왜 22비트로 묶어주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개입니다. 세 보시면. 요게 16개잖아요. 16, 17, 18, 19, 20, 21, 22개. 그래서 프리픽스를 여기까지 22개 22비트로 묶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